잉여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는 무시무시한 룰이 있답니다. 바로 좋은 펫이 없으면 친구가 없는 거죠. 난 이런 것도 없지 거지야. 난 이 펫도 없지 거지야. 난 일반 펫도 없지 거지야. 이런 건 상상이도 못하겠죠. 여맨이는 아 거지래요. 아 거지래요. 아 거지래요. 아. 애들아 그만해. 뭘 그만해. 넌 이런 것도 없잖아. 거지는 그만해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 거지야. 아. 우후. 우후. 여맨이 너는 이런 것도 못 사지? 거지예요. 아 거지예요. 아. 여맨이 넌 이런 기도도 없지롱. 얘들아 나도 장난감 있어. 이거 에? 어때? 진짜 별로 거지네? 밖에 돌아다니면 주울 수 있는 그런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낸 건가? 얘들아 무지하지 마. 나도 돈 있어서 살 수 있어. 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사봐 한번 이 거지야. 사봐. 회전 프로펠러 거지. 1300원. 나 500원밖에 없는데. 거지 못 산대요. 에이 아니야 그런 거. 거지. 거지. 나도 장난감 사고 싶다. 펫도 사고 야, 싶고. 야 거지. 아이 나 뭐야. 야 얘들아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우리 집이야. 왜 들어왔어? 뭔 네 집이야. 여기 창고 아니야? 아이 뭐야. 냄새. 쥐 나오는 거 아니야 쥐? 아니, 쥐? 방금 아니야 쥐 같은 거 안 나와. 야 쥐 나왔어. 야 쥐야 물어 그냥 물어. 쥐가 있어 무슨 집에. 진짜. 야 너 부모님 없냐? 아니야. 너희 어머니 어디 계셔? 어머니. 아이 나 우리 너 진짜 우리 혼자 사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도망가셨어. 아 진짜? 너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여기 이 창고 같은 이런 거지 같은 집에 혼자 사는구나. 와 침대가 골반지야 골반지. 야 역시 아니야. 고아 출신답게 집은 이렇게 박스 집이지. 이 골반지 침대도 9명까지 올라갈 수 있어. 니네 뉴스도 안 보냐?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무슨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 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우 진짜. 아우 냄새난다. 아우 각이 나야지. 아우 진짜 거지 집은 오래 못 있겠다. 나 간다 거지야. 그래 거지야 집에서 잘 살아. 야 우리 집에서 페이퍼 떡볶이랑 로제 떡볶이 먹자. 그래 아이 알리오 올리오인가 올리오 올리오도 먹자. 그래 거기서 금가루 뿌려 먹자. 그래 쥐야 너는 치즈 먹여줄게. 부럽다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아 이제 학교 가야겠다. 거지다 거지. 아 거지가 무슨 저런 거 타고 다녀. 거지라서 그런가. 쥐야 너 그 집에서 나오기 잘했다 진짜. 진짜 우리 먼저 간다 이 거지야. 박스나 타고 와라. 야 가자. 그 유명한 골판집. 응? 골판지 자동차구나. 아이 물이나 안 맞게 조심해라. 저 집에 못 가긴 할게. 엄청 빠르네. 배고파. 호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잖아. 오늘도 굶어야겠네. 그냥 물이나 먹으면서 때워야겠다. 저기 불쌍해 보이는 아이야. 네. 너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고 돈도 없구나.
네, 좀 씻지도 못했어요. 불쌍하구나. 할아버지가 이 무료뽑기를 너를 위해 할 기회를 주겠단다. 뽑기를 무료로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500원이라도 드릴게요. 그래, 좋구나. 그러면 500원을 가지고 뽑기하러 가자구나. 근데 먹을 것도 나오나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럼 그럼 먹을 것도 나온단다. 근데 만약 못 뽑으면 어떡하지? 저 오늘 굶어야 되는데, 전 재산인데. 착한 아이에겐 기회를 좀 많이 주도록 했어요. 진짜요? 야. 그럼 그럼. 뽑기가 어딨지? 바로 여기란다. 할배 돌려돌려 목숨판. 목숨? 착한 아이에겐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뽑아볼게요. 500원에. 그래. 제발 먹을 거 피자 한 판 나와라. 제발. 뭐지? 문화 상품권? 그렇지. 와, 이거 돈, 이거 돈이잖아요. 이거 5,000원 아닌가? 얼마 권인데요? 5,000원이란다. 굉장히 많은 걸 뽑았구나. 우와, 그럼 문화 상품권 걸고 또 해도 돼요? 물론 물론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저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제발 피자야 나와라. 오늘 나 너무 배고 고프거든. 피자. 네온기린? 엄청난 걸 뽑았구나. 이거 엄청 비싼 건가요? 그럼 그럼 엄청나게 비싼 거란다. 잠깐, 엄청 좋은 거만 있는 거 같은데? 전설템, 스포츠카, 네온쉐드. 이럴수가. 또 뽑아야겠어. 그래, 또 해보렴. 으아! 할아버지, 저 여기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스포츠카란다? 스포츠카를요? 우와, 이거 꽝이 없나봐. 한 번 더 해야겠어. 그럼 그럼. 할아버지, 저 너무 즐거워요. 여기 떨어졌어요. 와, 이건 아주 받기 어려운 선물이었는데 이 저택을 선물로 주겠단다. 이 집을요? 어쨌든 저 엄청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다행이구나. 그러면 할아버지, 근데 저 이거 네온쉐드도 한 마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다 가져가라꾸나. 뭐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기 친구들한테 많이 소문낼게요. 그래 그래. 뭐야, 나 뽑기 한번 했는데 부자가 된 거 같잖아. 얘들아, 이거 놀고 있었구나. 너 누구야? 나 너네가 놀리던 그 여맨이잖아. 기억 안 나니 벌써? 나야 나. 너 여맨이? 아니 그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뭐 그렇게 됐네. 지야, 보지 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뭐? 야, 뭐 별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운이 좋아서 말이야. 내가 전에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뽑기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500원 주고 뽑기 했는데 뭐 네온 기린, 뭐 전설템, 문화상품권 다 주시는 거 있지? 아이, 지야,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안 내. 너만 부자 되려고 하고. 맞아, 빨리 안 내 못해? 그치. 애들아, 그러면 내가 따라와. 내가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알려줄게. 그 할아버지가 이거 뽑기를 했는데 확률이 엄청 좋은 거야. 너네들도 부자... 아이, 조용히 하고 빨리 가. 빨리 해드릴까? 너네들도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내용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구독. 얘들아, 그 할아버지가 가격이 올라서 한 번당 100만 원이래. 뭐? 그런데 얘들아, 괜찮아. 너네들 이거 한번 이거 기린 네온은 무조건 나오거든? 기린 네온은 무조건 나오니까 계속 뽑으면은 100만 원 금방 벌 수 있을걸? 그래? 그럼 100만 원인 정도면... 그래, 내가... 나온다고. 내가 여기서 한 자리에서 6마리나 뽑았다고. 금방... 받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나 겁나... 그래. 나 없음 나왔어!
아이씨, 너 진짜 못한다.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런 것도 하나 못 먹고 말이야. 근데 한 번 탈 어? 때마다 100만 원이라고 했어. 조심해. 어? 그러면은 아, 그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뽑기를. 어? 그래. 근데 이거 확률이 되게 높은데 너네 진짜 못 뽑는다. 이거 내용길이는 여기 있단 말이야. 내용길은 내가 뽑아볼게. 어! 안 돼! 아 이거 어떡해 얘들아? 내 돈! 아이고. 아이고. 너네도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애들아 괜찮아. 내가 좀 펫 좀 나눠줄게. 난 뽑은 게 많거든. 어? 그래 너는 이거 정말? 넌 이거 가져가고 그리고 너는 내용길이 한 마리 줄게. 정말?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데 미안해. 당신을 거지라고 할머니 거야. 미안해. 괜찮아. 이제 친하게 지내면 됐지. 부장님. 도대체 저 거지 소년을 왜 도와준 겁니까? 그 꼬마아이 선하지 않나? 착한 아이에겐 선물을 많이 줘야 되는 법이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